하이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짜잔, 에뛰드하우스 신상 탄산톡 틴트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렇게 지금 자판기 세트로 해서 28,000원에 팔고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. 여기에는 지금 콜라, 밀키소다, 자모, 복숭아 이렇게 4개가 들어있는데 포도맛이 안 들어있어서 이렇게 포도맛을 따로 구매를 했어요. 제가 전 색상 발색 리뷰를 가지고 왔거든요. 리뷰를 바로 보러 가실까요? 팁은 어느 틴트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팁이었고, 색상은 쨍한 레드의 정석보다는 토마토 레드에 가까운 오렌지 베이스 컬러였어요. 실제로 착색 색깔을 보면 오렌지로 착색이 되었어요.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컬러 중 하나인데요. 얇게 바르면 MLBB 스타일로 바를 수도 있고, 오렌지와 레드가 적당히 섞여서 예쁜 컬러였어요. 핑크 컬러여서 쿨톤에게만 잘 어울리겠다 생각했는데 노란 피부톤인 저에게도 둥 뜨지 않고 잘 맞는 색상이었어요. 피부 하얀 분들이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이 색상은 패키지 색을 보고 진짜 보라색일까 생각했는데 정말 보라색이더라고요. 라벤더 컬러에 가까운 색상이어서 의외로 쿨톤, 웜톤 상관없이 잘 어울릴 것 같고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였어요. 이거는 색이 있다기보다는 립글로즈에 가까운 틴트인데요. 입술 온도에 맞게 연한 보라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글로우한 틴트예요.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다른 색상 위에 포인트로 발라주는 게 이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빨대콕 레드랑 포도치어스 색상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. 이제 전체적인 발색을 보여드릴게요. 색깔 하나하나 어느 피부톤이든 잘 어울리는 컬러로 뽑아낸 것 같아 마음에 들었고, 착색력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촬영하고 다음날까지도 입술에 색이 남아있었어요. 이렇게 오늘 에뛰드 신상 탄산톡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